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장시간 차량 미운행 시에 주차된 상태 그대로를 방치해 두게 되면 나중에 차량 운행을 하려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을 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배터리의 전원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킬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썸네일은 이미 업로드된 12V 차량에 관한 영상입니다만, 원하시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시청할 수 있으며, 작동 원리는 24V 차량도 똑같기 때문에 24V의 차량의 결선 방법은 잠시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킬 스위치는 두 가지 종류로 수동 킬 스위치와 원격으로 차단하는 무선 킬 스위치가 있는데, 수동은 보닛을 열고 차단 또는 해제해야 하고, 특히 운행 직전에는 문을 열쇠로 연 다음 보닛을 열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무선 방식은 수동에서의 이런 불편한 절차 없이 리모컨으로 바로 실행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방식의 작동 원리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삑삑이 테스트인데요. 도체와 도체가 연결되면 붙었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이게 삑삑이 테스트인데, 이걸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 뭉치가 되어 있지만 서로 떨어져가 있습니다. 지금 한 뭉치가 되어 있더라도 삑삑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요 나사산이 있는 요 안에 나사 피치가 있는 이 몸체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팽팽한 것은 이 뭉치겠죠. 자, 이것을 롱로드로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붙이면은 서로 붙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여기서 이것을 레버를, 이 돌리는 레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히 돌리면은 붙고, 풀면은 이 들리면서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서로 연결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연결이 끊기는 이킬 스위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 킬 스위치의 작동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접점이 붙으면은 배터리가 붙고, 이 떨어지면은 배터리 연결이 꺼내진 상태가 되겠죠. 이것은 여기 리레이 안에 RF 무선 스위치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리레이를 작동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리모컨 두 개가 아예 지금 세팅이 되어 왔거든요. 86번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85번에 마이너스를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리레이 접점 두 개를 지금 제가 삑삑이 테스트기로 연결을 했거든요.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치를 ON 시켜 보겠습니다. ON 시키면 이두 개가 붙겠죠. 자, OFF 시켜 보겠습니다. 자, ON, OFF. 이거는 내칭 모드로 ON 스위치와 OFF 스위치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하나로서 ON, OFF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OFF 상태에서 OFF를 아무리 눌려도 ON이 되지 않죠. ON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모컨 두 개를 스페어로 해가지고 옵션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왔습니다. 다시 켜보겠습니다. OFF 되죠. 자, 이 리모컨도 같이 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리레이 속에 RF 스위치 모듈이 내장되어 리모컨을 통한 원격 제어로 리레이의 접점을 ON 또는 OFF 시켜서 차량의 마이너스 전원을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무선 킬 스위치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가끔 무선 킬 스위치의 24V 차량에 관한 연결 방법이 질문이 있어서 이것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선 킬 스위치를 구매하기 위해서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의 정보를 보면 24V가 아닌 12V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릴레이 속에 RF 스위치 모듈이 내장되어 리모컨을 통한 원격 제어로 릴레이의 접점을 온 또는 오프 시켜서 차량의 마이너스 전원을 제어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 제품에서 보이는 12V는 이 제품의 85번과 86번의 작동 전원을 12V에 연결하여 이것을 작동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핵심은 12V 또는 24V의 전압과는 상관없이 30번과 87번의 릴레이 접점이 배터리의 전원만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하므로 전압에 따른 결선만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4V 차량의 배터리 결선도를 보겠습니다. 24V 차량의 배터리는 12V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이렇게 24V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킬 스위치의 12V 릴레이를 여기에 연결하고 24V 배터리의 전원만 차단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무슨 킬 스위치의 연결도입니다. 무슨 킬 스위치 릴레이 전원을 12V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배터리에서 플러스 전원은 86번에 연결하고 이 첫 번째 배터리의 마이너스 전원은 85번에 연결하여 이 제품의 작동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에서 차체로 가는 마이너스 전원선을 분리해서 두 번째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에 릴레이의 87번 접점에 연결하고 그리고 릴레이의 30번 접점에 분리해 둔 차체로 가는 마이너스 전원선을 여기에 연결하면 연결도는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모컨의 온 또는 오프 신호에 의해서 릴레이 접점이 붙거나 떨어지게 되어 차량으로 인가되는 24V의 마이너스 선이 연결 또는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전원의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다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